저한테는 아빠 같은 든든함이 아무도 없었어요. Come just as you are. Hear the spirit call.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복되는 삶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먼저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요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전세계 신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님들과 만나고 그때부터 끊임없는 만남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 그리고 자녀들과 만남. 그런데 때로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는 사람과 만남이 있죠.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오늘 충분히 나누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만나요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회복주시고 위로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만나요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만남은 누구인지 한번 전화로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성도님.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딸이 너무 만나기 원하셔서 성도님을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네. 오늘 마음속에 어떤 거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싶으신가요? 그 전에 제가 네. 주께서 그 인생으로 고생하면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냐고 그렇게 혼자 맨날 울면서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떨려서 지금 계속 기도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시간 구애 없이 네. 그냥 성도님 마음에 있는 모든 거를 하나님께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세요. 하나님이 네. 허락하신 거죠, 저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해요, 지금. 성도님 지금 혹시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전하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지금은 사실은 저희 엄마가 이단으로 수십 년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백혈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늘 엄마 집에 가면 암울하고 우울하고 작년에 저한테 화풀이를 다 하셨어요. 아이고야. 근데 제가 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찍 결혼을 했는데 네. 믿지 않는 집안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늘 화나고 본인이 삶이 더 힘들다고 그래서 한 번도 위로를 못 받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 수발 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참 장녀로서 네. 가장 어머님과 가까워야 할 텐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아마 아셨겠지만 어쩌면 어머님께서 그 사랑을 줄 줄 모르는 그런 네. 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유,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아시죠?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네. 못한 사랑을 하나님 네.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주고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요즘 네. 많이 알아요. 그러십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위로도 받지 못하고 네. 거꾸로 위로해드리는 따님으로서 네. 오늘 하나님께 어떤 고민거리를 터놓고 싶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남동생이 엄마로 인해서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조울증으로 간지도 모르고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엄마가 다녔던 그 이단 있죠. 아. 예, 거기 가서 안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는 엄마 신앙을 계속 그쪽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믿고. 아이고. 저 동생이 이제 거기 갔다 오는 것부터 더 이상해졌는데 결혼을 또 심지어 했어요. 아. 믿지 않는 올케랑요. 그 아, 교회 다니는 분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따로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올케가 저한테 함부로 저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았는데 하나님 생각해서 제가 참으니까 저한테 화풀이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제가 거의 3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밤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만 보면 덜덜덜 손을 떨고 계속.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감사한데도 또 며칠 전에 또 저한테 그렇게 또 폭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래도 금요 예배 때 갔더니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겨내고 있어요, 목사님. 저 아직 남동생 분하고 올케 분은 그 네. 교회를 다니시나 보죠? 아니, 아예 안 다녀요, 교회 자체를.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자기는 아.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한테 화나 있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전에도 이제 저 이제 안 하고 약 먹고 있고 계속 뭐 아예 거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동생이 이상해지면 이제 올케가 아빠한테는 말하기는 아빠는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저한테 계속 카풀이하고 이제 그다음 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케 분은 왜 왜 네. 성도님에게 화풀이 하는 겁니까?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동생 조울증이니까 그거를 가족이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도 힘들었는데 저도 아이고. 저 살기 힘들었는데 시아버지 모시고 저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당하고 근데 그거를 드리기까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네, 성도님, 성도님 너무 감사한 게요. 네. 만일 성도님께서 예수님 모르셨었었고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모르셨었으면 네. 아마 지금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네.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네. 예수님께 이런 만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아, 드릴 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네.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은 아직도 어릴 네. 때부터 남아있는 상처가 꽤 많죠. 네. 오늘 지금 네. 하나님의 귀한 따님을 성도님과 만나고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는 아빠 같은 든든함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목사님을 뵐 때도 예수님이 저렇게 따뜻하실까? 그리고 엄마도 늘 저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 달라고 그러고 줘야 되고 너 맞으니까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동생도 저한테 그러고 제가 늘 그렇게 살았고 아빠도 되게 순하신 분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 가서 반찬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데 화풀이를 하셨어요 계속.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그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네, 나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한테 참아도 안 된다고. 근데 그냥 저한테 든든한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의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너무 혼자 외롭게 견뎌왔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 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따뜻하세요.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고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성도님의 상상 이상으로 성도님은 항상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즉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에게는 네. 아버지라는 그 세 단어가 네. 딱히 좋지는 않아요. 네. 어머니라는 그 세 단어가 딱히 좋지는 않아요. 무서워요. 그냥 그렇죠? 다 힘들고. 우리 아기들이 첫 번째 입을 떼면서 그냥 옹알이 하면서 마마 하면서 빡빡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그래서 네. 우리가 엄마 아빠 그러면 그냥 따뜻하고 어떤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품을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성도님에게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딱히 좋은 인상이 없어요. 아닌데, 그렇죠? 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 주시네요. 그동안 성도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에 대한 특히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인상들과 인식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털어놓고 아멘. 그거를 치료받고 회복되면 어떨까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나 그런 선입견 아니면 또 어떤 충분한 어떤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들 근데 물론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세요. 아멘. 안 그러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그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이나 기억들을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괜찮으시면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실래요? 아멘. 네. 그러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나쁜 인상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아픈 기억을. 아픈 기억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부모님의 향한. 부모님의 향한.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아픈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 그리고 죄책심에 쌓였던 마음, 죄책심에 쌓였던 마음,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꼭 껴안아주세요. 저 좀 꼭 껴안아주세요. 건강한, 건강한 아버지의 상이, 아버지의 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건강한, 건강한 부모님의 상이, 부모님의 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저 좀 꼭 만나주세요. 저 좀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아버지. 잠시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귀한 따님. 참으로 아빠, 엄마 그러면 가장 가장 정말 따뜻하게 와줘야 되는 그런 두 분인데 두 분에 대한 이런 아픔이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 아버지란 세 글자가 힘들고 어머니란 세 글자는 아픔과 상처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따님의 아픔 이 너덜너덜한 영혼 아버지 오늘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일단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일단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일단 치료해주세요. 일단 치료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할 그 따뜻한 품을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딸을 품어주세요. 이딸 품어주세요.
이따 꼭 껴안으시고 꼭 품어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 아버지 깨끗이 치워주시고 깨끗이 걷어와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올바른 부모님에 대한 그 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딸 올려드립니다. 아멘. 꼭 껴안아주세요. 아멘. 꼭 껴안아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딸을 버리지 않고 아멘. 떠나지 않고 함께 아멘. 하실 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남동생 분과 올케분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누나로서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더 해주고 싶은데 엄마 대신해서 남동생을 더 품어주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따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지금 이 순간 할머니 딸 꼭 껴안아주세요. 꼭 껴안아주시고 정말 그동안 오랜 세월 가슴에 차곡차곡 묻어뒀던 아픔과 상처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서 다 털어놓고 다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올바른 소망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네. 벌써 하나님께서 물론 아멘. 다 아시지만 오늘부터 벌써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인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치료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아멘. 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아팠던 상처들과 아픈 기억들 기억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성도님. 네. 성도님은 참 좋은 따님이에요. 참 좋은 따님이고 그리고 하나 더. 성도님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때로는 본인이 그걸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군요. 나도 그런 나쁜 엄마가 될까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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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저 싫어할까봐.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님 모시면서 큰아들한테 너무 못해줘서 그게 너무 아파서 그렇죠. 남편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성도님 다시 한번 가슴을 얹고 저를 따라주실래요? 네. 예수님 믿는 나는 예수님 믿는 나는 나의 엄마와 다르다. 나의 엄마와 다르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엄마보다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엄마보다 엄마보다 더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다. 더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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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성도님.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아멘. 털어놓고 고백한 거 아멘.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 아시죠? 아멘. 성도님, 아멘. 성도님은 네. 어머님하고 달라요. 아멘. 성도님은 그런 엄마가 안 될 거고 그리고 아멘. 지금도 아니고 아멘. 그리고 그런 와이프가 아닐 거고 아멘.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도님 괜히 그런 두려움에 불안감에 묶이지 마시고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시면 어떨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고민거리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화를 하는데 네. 지금 마음 좀 어떠십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아이, 그럼요. 그럼요. 우연이 아니구나. 그럼요. 저는 저희 집안을 버린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나봐요.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똑바로 걷고 싶, 똑바로 믿고 싶다고 맨날 기도했거든요. 네. 성도님, 지금 잘하시겠어요. 잘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님은 성도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될 거고, 훨씬 더 좋은 와이프가 될 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시죠? 우리 조건이 있어요. 네. 사사건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아멘. 성령님 찔러주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항복하고 아멘. 회개하시면 아멘. 또 하나님 품에서 꼭 껴안아주시고 아멘. 놀라운 회복과 너무나 밝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아멘. 부어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 성도님? 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주셔가지고 또 본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고민을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끝까지 예수 꼭 붙잡아 주세요. 아멘. 네,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릴 때 엄마 아빠 그러면 가장 가장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나 따뜻한 품.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근데 때로는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도 그냥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그냥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른 돼 보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 나는 그냥 나이만 먹었지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로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아빠 엄마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께, 육의 부모님들께 많은 것을 바랬고 많은 것을 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실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계십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원하세요.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실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부모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 그러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프고 나쁜 기억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육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처 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계속해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올바른 회복은 물론이지만 건강한 그리고 올바른 그런 부모상이 회복돼서 우리도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엄마 아빠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초청하십니다. 지금 빈자리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과 함께한 만나요. 벌써 마시다 됐군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지 기대됩니다. 그때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Christ the King.